새로운 LG의 노트북 라인업 울트라기어. 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램.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홍석표입니다. 오늘은 LG전자 울트라 기어 15JD880이라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판부터 확인해 볼게요. 상판은 검은색 매트한 재질의 상판을 갖고 있습니다. 먼지가 좀 많이 묻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LG 크롬 로고가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최근에 나왔던 LG 노트북의 어떤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뒷면도 타공방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삼각형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넓게 방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스피커인 것 같죠? 스피커가 근데 한쪽에 있네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고무 패킹이 길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도 LG 노트북의 어떤 무난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게는 2.5kg, 두께는 2.52cm라고 합니다. 네,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여기 각을 주어가지고 이쪽이 좀 날렵하고 얇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죠. 이렇게 제 손 한마디랑 비교해보면 한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2cm. 한 손으로 열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쉽게 열리고요. 힌지는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열리는 각도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계속 디자인을 언급했는데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제가 계속 왜 언급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답답합니다. 베젤이 너무 두꺼워 보여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논글레어 패널을 적용했습니다. 주사율은 144Hz.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주사율은 144Hz를 지원했다는 점. 하지만 진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이 베젤이 너무 두꺼워서 예전 CRT 모니터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상단엔 HD 캠이 있고요. 하단엔 LG 로고가 보입니다. 키보드 쪽도 매트한 재질로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 상단에 전원 버튼, 그리고 양 옆으로 스피커로 보이는 부분이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열 구조로 되어 있고요. ESC키와 펑션키는 일반 키보드가 약간 작습니다. 10키 위쪽으로 특이한 키들이 4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윈도우 락, 그 다음에 레코드 버튼, 캡처 버튼, 그다음에 시스템 정보를 불러오는 버튼, 이런 게임용 핫키들을 따로 마련해 놓은 점도 특이합니다. 네, 그 아래쪽으로 10키를 그대로 살려놨고요. 방향키도 사이즈를 일반 키와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향키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오타날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바 아래쪽으로 노트북 중앙에 터치패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요 옆면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지 이게 기능적으로는 작동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물리 버튼이 있고요. 멀티 터치를 지원하는 터치패드입니다. CPU는 i7-8750H 2.2GHz, 램은 DDR4 16GB, 그래픽카드는 GTX 1060 6GB, SSD는 NVMe 버전의 256GB, 배터리 용량은 81W입니다. 네,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방열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듀얼 쿨링팬을 사용해서 열관리에 탁월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포트를 알아볼게요. 왼쪽부터 전원단자, USB 3.1 포트 2개, 3.5mm 콤보 단자가 보이고요. 네, 반대편에는 SD카드 슬롯, USB C타입 포트, DP 포트, USB 3.1 포트, HDMI 포트, 램 포트, 켄싱턴 락이 보입니다. 네, GTX 1060 6GB를 탑재한 울트라기의 성능이 궁금한데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보겠습니다. GTX 1060 6GB로 배틀그라운드 중업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왔습니다. 최대 120프레임까지 뽑아줬고요. 교전 중이나 파밍 중에도 100프레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업으로 올려서 플레이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램에 각인이 돼서인지 몰라도 LG답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스펙의 옵션으로 게임을 한다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퍼포먼스와 디자인을 중시한다면 사실 좀 꺼려지는 노트북일 것 같아요. LG전자 울트라기어 15GD880의 가격은 160만원대고요. 2019년 7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 제품입니다. 네, 전 놀이다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